자, 컨택트 프린트를 만들었죠. 만들고 이렇게 필름 뽑는 법을 배워서 이렇게 필름을 프린팅을 했으면은 이제는 용제를 만들고 시아노타입을 직접 해볼 텐데요.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일단은 트레이가 필요하겠죠. 트레이가 필요하고 그리고 저희 한 주분의 그 용제를 만들 수 있는 시약 그리고 이 뚜껑에 있는 비커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일회용 접시, 붓, 그리고 과산화수소수 그리고 만들어진 필름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일반 켄트지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뭐집 안에 있는 이런 드라이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업용 드라이기를 사용할 텐데 집에 헤어 드라이기가 있으면 그것을 사용하셔도 무방하고요. 트레이에 저는 물을 담아 놨고요. 요 물을 이용해서 이제 수세를 할 텐데 그러면은 수세를 하고 그리고 요 과산화수소수를 이용해서 이제 후처리를 할 생각입니다. 준비물은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시고,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 시약 안에 20ml의 물을 부은 다음 흔들어서 바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요 시약은 보통 2, 3일 안에 써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2, 3일 안에 못 쓰시겠다, 뭐 일주일 정도는 아주 캄캄한 상태에서는 보관이 가능하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보관을 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렇게 실기하는 곳이 조금 햇빛이 들어온다거나 그러면 조금 가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작업 환경을 만든 뒤에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필름을 두 장을 준비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오늘 날이 굉장히 밝긴 하지만은, 하나는 10분간, 한 10분에서 12분 정도 그 자외선에 노출을 시키고, 하나는 15분 노출을 시켜서 여러분들한테 그 상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필름은 일단 한쪽으로 치워놓고 시약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요 비커에 표시된 20ml 표시에 물을 담아서 요 안에 부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20리터, 20ml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담아주시면 되고요. 정확히는 그 18ml인데 18ml는 맞추기 힘드니까 저는 20ml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면은 뚜껑을 열고 부어주세요. 부어주시고 뚜껑을 닫은 다음에 섞어주시면 됩니다. 섞는 시간은 크게 문제는 없는데, 요 안에 알갱이가 다 녹을 때까지 3분에서 5분 정도 섞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적철염 알갱이가
좀 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흔드실 때 보면은 느낌이 날 겁니다. 얘가 다 섞였는지 아니면 알갱이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주의해서 섞어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벌써 다 섞인 것 같네요. 그래도 충분히 녹이기 위해서 조금 더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섞였네요. 이 상태로 이제 쓰실 만큼만 일단 따라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뭐 양이 적을 것 같지만은 이 정도면 4장에서 5장까지는 충분히 칠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그러면은 켄트지 이렇게 2장을 준비해서 오늘 그 현상할 만큼만 한번 칠해 보도록 할게요. 스펀지 붓을 이용해서 충분히 적셔준 다음에 그냥 칠하시면 됩니다. 그 시약 색깔 자체가 마운틴듀랑 비슷하니까 요 수업을 하실 때는 마운틴듀는 삼가해 주시고요. 마음껏 붓자국이 나도 상관이 없고 요 약이 묻은 데만 인화가 될 터이니까 그거는 뭐 여러분들 마음 느끼시는 대로 칠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나 칠하고요. 또 하나는 칠하시면 되는데 주의할 부분은 켄트지가 조금 다른 종이보다 물에 약하기 때문에 붓질을 최소한으로 해서 칠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칠하셨으면은 이제 드라이로 말려주시면 되는데 시간을 충분히 두고 종이가 속까지 마를 때까지 이렇게 쪼여주시면 됩니다. 이 공업용 드라이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드라이보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단축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반 가정에서 하실 때는 충분히
말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말리면은 이쪽으로 넘어가서 그리고 시아노타인 약재는 그 열에는 크게 반응하지 않으니까 가까이 대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조금 더 말렸으면 좋겠지만은, 시범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요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울긋불긋하게 색상이 나왔는데, 사실 이거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약품이 조금 많이 발라진 부분은 이렇게 울긋불긋하게 나타나긴 하는데, 나중에 그 인화를 하고 나면은 다 한 톤으로 바뀌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거니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종이가 조금 쭈글쭈글해졌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큰데 인화를 할 때는 그 바닥에 테이핑을 해가지고 붙여놓고 바르면 훨씬 오는 이렇게 쭈글쭈글해지는 현상이 덜하긴 하거든요. 하지만은 요거는 이제 용지 자체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요 자체로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약품이 어느 정도 말랐나 확인할 때는 만져보시면 돼요. 만져보시면은 그 종이의 표면 미끌미끌함이 약간 약품이 발린 데는 바삭바삭함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이게 소리가 잘 들릴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그, 안 발린 부분을 한번 이렇게 비벼볼게요. 이런 느낌이고요. 발린 부분을 비비면은, 약간, 그, 사포 같은 그런 느낌이 아주 살짝 나기 시작하는데,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마른 거니까, 이 상태로 이제, 뭐, 2, 3일 정도는 보관을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고, 뭐, 길게는 빛이 완전히 차단된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는 크게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보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많이 그, 기한이 바뀌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미리 칠해 두실 분은 조금
완벽히 빛을 차단할 수 있는 뭐 저 제가 보내드린 택배 상자라든지 그런 것도 좋고요. 그 안에 넣어서 아예 밀봉을 해버리면은 빛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요 상태에서 컨택트 프린트에 설치를 할 텐데요. 자, 이렇게 여시고 맨 밑에는 인화지를 올려놓고요. 그리고 필름을 올릴 건데 필름도 보시면 이렇게 진한 그 토너가 묻은 진한 부분이 있고요. 토너가 묻지 않은 옅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진한 쪽으로 해서 놓을게요. 이유는 그 요 종이 두께가 크게 상관이 없기는 하지만은 그 인화지에 조금 더 그 필름 면이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뒤집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좌우가 바뀌시면 안 되는 분들은 그냥 그 용지 뒷면이 이렇게 가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용지 뒷면으로 덮어도 크게 지장은 없지만은 확률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게 고정이 잘 안 된다 하시는 분은 옆에다가 사방에 테이핑을 하셔도 되고요. 그 부분은 이제 취향에 따른 문제니까 그렇게 하셔서 이 상태로 놓고 이제 유리판을 덮어주시면 압착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겠죠. 이 상태로 해서 이제 셔터를 닫아주고 이쪽에 하나 더 자, 여시고 아까 한 대로 인화지를 먼저 올려놓고 얘도 뒤집어서 올려놓고 유리판을 덮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그 노광 준비가 끝난 겁니다. 이제 밖에 나가서 오늘은 해가 아주 쨍쨍해요. 뭐 시간에 따라서 조금 날씨에 따라서 그 밖에 노출 시간이 조금씩 바뀌기는 하는데 보통은 20분을 넘지 않고 만약에 흐린 날이다 비가 올 것 같다 그럴 경우에는 1시간 정도까지 그 노광을 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그 해가 쨍쨍한 날은 10분에서 20분 사이 그리고 해가 쨍쨍하지 않은 날은 뭐 20분에서 30분 사이 그 정도가 적당하고요. 해를 많이 볼수록 좋은데 뭐 창가에서 하실 경우에는 넉넉히 한 20분 정도 잡아주시면은 디테일하게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빛에 가려져서 밖이 잘 보이긴 하지만 햇빛이 잘 안 들어온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30분 정도 넉넉히 놔두시는 걸 추천하고요. 사실상 가장 좋은 방법은 햇빛을 직접적으로 쬐 수 있는 공간에서 뭐 베란다를 통해서 햇빛이 쨍하게 들어온다든지 그러한 날씨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 정도가 가장 적당하긴 할 겁니다.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나가서 노출을 시키고 다시 돌아와서 수세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밖에 나가서 이제 타이머를 재야 되니까 노출하는 그 과정은 아마 촬영에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노출을 어떻게 하냐면은 밖에 나가서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얘를 놓아두고
혹은 실내에서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얘를 놓아두고 얘를 여는 순간부터 시간을 재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노출이 되니까 그 노출을 시키고 와서 그 수세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밖에 나가서 노광을 시키고 왔는데요. 일단은 보시면은 이렇게 이미지 자체가 보일진 모르겠는데 가로로 된 친구가 15분. 그리고 이렇게 세로로 된 친구가 10분짜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잘된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짜리부터 아까 이렇게 봤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 필름을 싹 걷어내면은 이런 식으로 이미 이미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됐는지 그냥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근데 얘를 필름을 걷지 않고 확인을 할수 있으면은 농도 맞추기가 조금 쉬울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 일단 얘가 10분짜리입니다. 그리고 비교해 드리면은 얘가 15분짜리예요. 근데 가운데 이렇게 하얗게 뜬 부분은 아마 수세를 하고 나면은 없어질 수도 있고 남아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하얗게 뜬게 남아 있으면은 약품할 때 조금 약품이 덜 묻지 않았나 싶긴 한데 일단은 수세를 양쪽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세할 때는 원래 이렇게 두고 수세할 때는 원래 요면이 이렇게 가게 해서 철분이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더 좋은데 요거는 시범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앞쪽으로 넣어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볼수 있게. 사실상 10분과 15분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그래서 한번 수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수돗물이고요. 그냥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넣어주시고, 끝까지 다 잠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거를 이렇게 살짝살짝 흔들어주면은 노란색 물이 이제 빠져나오면서 인화가 될 겁니다. 이렇게 흔드는 과정을 교반이라고 하거든요. 뭐 어느 정도 담가 두는 거는 사실상 상관이 없고 제가 보기에는 조금 10분짜리는 조금 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니까 구름 때문에 햇빛이 좀 가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은데 교반은 보통 이 노란 물이 빠지시는 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노란 물이 다 빠질 때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시범으로 하는 거니까 이 정도에서 이제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10분짜리. 그리고 15분짜리도 한번
확실히 15분짜리는 잘 나왔네요. 여러분도 하실 때, 조금 시간이 들더라도, 충분히 노출을 시켜주는 게 차라리 낫거든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꺼내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켄트지 자체가 물에 좀 약한 종이라. 이게 15분짜리입니다. 잠시만요. 이를 채워놓고. 이게 15분. 얘가, 어이구, 찢어졌네. 10분. 이렇게 해서 끝을 내셔도 되고요. 좀더 진하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 과산화수소수를 뿌리시면 되거든요. 한번 뿌리면은 어떤 상황이 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0분짜리는 인화가 덜 돼서 조금 약하고요. 15분짜리는 V시죠. 이런 식으로. 뭐, 얘를 붓에 묻혀서 바르셔도 되고요. 혹은 휴지나 이런 데 묻혀서 하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은 조금 하얗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거품이 사라지면은 진하게 나올 겁니다. 이쪽은 확실히 노광을 더 줘야 될것 같아요. 뭐 철분이 많진 않아도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미지 자체가 좀 흐릿한 게 조금 더 두셔도 될것 같습니다. 종이 자체가 작년이랑 똑같은 회사에 똑같은 종이를 샀는데 조금 더 약한 것 같아요, 작년 거보다는. 그래서 이 상태로 두시면 안 되고 한번더 수세를 과산화수소수를 닦아내기 위해서 하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확실히 15분도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오늘, 지금 날씨는. 아까 작업실 나올 때는 엄청 환했는데, 나오고 다시 이제 하러 가다 보니까 살짝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상태로 이제 말려주시면 되는데, 뭐 말리는 과정은 자연적으로 말려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드라이를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말리시면 되는데, 오늘은 조금 노출 시간이 더 잡았으면 좋았을 것 같네요.
해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이렇게 잡아서 해주시면 되고요. 과산화수 소스를 뿌려주면은 색상이 더 진해지니까 이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범은 여기에서 끝내고요. 얘가 좀 잘 나왔어야 훨씬 멋있는데 조금 아쉽네요. 그러면은 각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